기도를 한 지도 오래됐어. 기도를 한지 오래됐다는 건 수행을 한지 오래됐어요. 근데 수행을 하는 것과, 이 수행을 하면 마음이 성장해야 되잖아. 성장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그래도 수행을 하면 그래도 20년 전보다 좀 낫다. 10년 전보다 좀 낫다.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내가 과연 기도를 하긴 했나? 잘못한 거 아닌가?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거랑 뭐 하는 거랑 별로, 그거 안 했어도 나 지금 뭐 그냥 나이가 먹었으니까 세상 경험이 풍부하니까 뭐. 막 그때 안 해서, 안 하고 지난 마음이나 뭐. 지금 열심히 해서 한 마음이나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수행이라는 것을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느껴지고 막 그래요. 이게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러면 또 그만큼 또 성장하냐? 아,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 하는데, 예, 스님들 중에는 10시간씩, 막 15시간씩 자는 거 말고는 계속 수행만 하는 스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하면 마음이 막만큼 더 성장하냐? 그렇게 해서 20년씩, 30년씩 하면 완전히 깨달음을 또 이루냐? 깨달음은 아니더라도 마음의 번뇌나 방황이 없어지냐? 야,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30년씩 수행만 진득 하면 그러면 뭔가 확실히 되겠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마음은 108가지 마음 있다고 그랬잖아요. 108가지 마음은 어느 것이 다 중요하고 어느 것이 나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우리 존재하고 있는 소중한 마음이에요. 설사 화를 내거나 욕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걸 꼭 나쁘다고 규정할 순 없어요. 나한테 화가 있고 나한테 욕심이 있을 뿐이지. 그걸 쓰면 괴로움에 이르게 되고 그걸 제재하고 나눔과 뭐 자비심, 지혜 이런 걸 쓰면 내가 행복하고 더 나아져 이렇게 그 우리 서로가 훨씬 더 윤택해지기가 쉬울 뿐이죠. 지혜는 좋은 거고 욕심은 나쁜 거고 꼭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수행하게 내 마음을 성장하게 내 마음을 성장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마음 108가지 중에 그런 마음 있고 그렇지 않은 마음 있죠. 이거 자비와 지혜는 자비, 지혜는 등급을 매기면 내 마음을 성장하는데 최상위에 가 있죠. 욕심하고 성냄, 욕심이나 성냄이나 뭐 성욕이나 이런 뭐 식욕이나 이런 것들은 내 마음을 더 성장하는데 최하위에 가 있겠죠. 뭐 그냥 이제 뭐 무감각이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무감각. 또 그냥 놀람, 공포, 놀람, 공포. 이건 좀 아래쪽이겠죠? 기쁨, 뭐 행복. 기쁘다고 해서 모두 다 지혜로운 건 아니니까요. 기쁨, 행복은 여기 약간 위쯤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나눔, 함께, 뭐 나눔, 뭐 이런 것들도 여기 위쯤에 어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마음이 나를 성장시키게 하는 마음 위주로 수행을 하잖아요. 자비와 지혜 위주로 수행을 해 나가요. 그러면 자비와 지혜 위주로 이렇게 하면 욕심과 성냄, 성욕 뭐 이런 것들은 나한테 안 들어오냐? 그런 건 아니잖아. 내가 아무리 자비와 지혜로 최상의 도구를 가지고 108가지 마음 중에 최상의 도구를 가지고 열심히 수행한다 해도 이게 이제 한 번씩 욕심이나 성냄이나 식욕이나 성욕이나 이 근본 욕구들 이런 것들이 나를 엄습할 때가 와요. 이것은 이제 한 번씩 여름에 태풍이 한 번씩 몰아닥치는 거랑 비슷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기도 하고 또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성을 한 번도 안 봐도 성욕이 일어나고요. 어쩌다가 한 번씩. 여성을 자주 만나면 아무래도 성욕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배가 고픈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 식욕에 대한 욕구가 더 많이, 제어를 더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제 욕심이나 성냄도 한 번씩 휘몰아치게 된다고. 나에게. 아무리 나는 자비와 지혜로 제어를 한다 해도 엄청 세게 나한테. 우울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울감이나 욕심 성냄이 나를 휘몰아칠 때가, 나를 그 태풍 불듯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휩쓸고 지나갈 때가 생겨요. 이게 이제 수행을 많이 하여도 자비와 지혜를 20년씩 닦아도 이게 이런 게 생긴단 말입니다.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가 밤하고 낮이 있고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계속 상황이 변하듯 이 108가지 마음이 계속 내 마음에게 계속 돌아가요. 내 마음에 스치듯 나한테 계속 지나가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계속 지나간다고. 하루가 지나가듯, 1년이 지나가듯,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듯. 근데 이제 내 마음에 여기서 알아차림이라든지, 내가 스스로 이것을 조정하는 나, 주인공인 내가 이걸 가지고 쓰잖아요. 108가지를 가지고 쓴다. 운전자인 내가 108가지를 쓰잖아. 그러니까 나는 최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주로 내가 이걸 가지고, 이걸 최고의 도구로 쓰고 있어. 근데 상황들은 108가지가 골고루 나한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골고루. 그런데 이제 이게 주인 자비와 지혜로 이렇게 또렷하게 탁 이렇게 주시를 하고 쫙 여유롭게 가면 좋겠지만, 아니, 졸립기도 하네. 졸립기도 하고, 딴데 이렇게 산만해, 딴데 정신 팔리기도 하고, 한 번씩.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않아. 잘못 걸리면 내가 이제 험름할 때 이런 것이 욕심과 성냄이 탁 나한테 들어오면, 아니 자비와 지혜로 탁 막고 있을 때는, 내가 쫙 전진하고 갈 때는 괜찮은데 한 번씩 틈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중생이니까 성자가 아니잖아. 그럴 때 이제 욕심이나 성냄 우울이 축 생기게 되면, 그러면 내가 여기에 엄습당해서 망가지는 건또 한순간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망가지는 게 한순간에, 야, 20년 동안 내가 자비와 지혜를 열심히 닦았는데, 그 2021년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틈이 보이더니 이런 것들이 확 와서 1년 내에, 2년 내에, 3년 내에, 내년까지 막 고생을 하더라고, 뭐, 이렇게. 물론, 자비와 지혜로 잘 닦은 사람은 한번 슬럼프처럼 푹 빠졌다가 다시 또 금방 회복을 해요. 이게 건강한 게그 우량주가 그렇죠. 우량주가. 네, 전 코로나 때푹 빠졌다 우량주는 다시 더 올라와서 더 성장해. 그런데 이제 안 우량하면 푹 빠졌다가 여기서 밑에서 계속 헤매. 언제 올라올진 못해. 이게 마음이 성장이 안돼 있고 마음이 이렇게 수행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우량하지 않기 때문에 충격을 한번 받아서 코로나 때문에 푹 떨어지면 거기서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지지부진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자비와 지혜로 잘 닦은 사람은 떨어졌다가 다시 금방 올라오기도 하고요. 좀 지지부진, 스님이 제대로 수행한 줄 알았더니 좀 오래 고생하네? 2년, 3년씩 가네? 지지부진한 게. 그러다가 한순간 어느 순간에 공부한 게 있으니까 팍 용수철처럼 다시 회복해서 더 이상을 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죠. 이건 이상적인 거야. 아주 우량한 거지. 여기쯤에 있다가 푹 떨어졌다가 반뜩 올라와서 헤매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죠. 내가 20년 동안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자비와 지혜를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내 혼자 생각할 때 잘했다라는 거지.
그게 검증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체질이 약해. 20년을 했는데, 그냥 착한 사람들 한 1년 한 거랑 다르지 않을 정도로 한 거밖에 안 돼. 그러면은 푹 떨어졌다가 올라오더라도 크게 많이 못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출가자라면, 선방을 오래 다녀서 20년을 다녔으면, 모두 다 우량주냐?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굉장히 부실한 상태에서 20년을 겨우겨우 견디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속세에 있는 사람보다 더푹 떨어져서 더 망가질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삭발하고 염의 승복을 입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그게 삭발 염의가 아주 다 비슷해 보이잖아. 스님들을 일단은 공부를 잘했는지 모르잖아. 그냥 이렇게 그 겉모습이 오랫동안 수행한 스님 같고 이러면 다 우량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죠. 속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는 겉모습만 삭발 염의했을 뿐이지 이렇게 마음이나 이런 수행의 정도는 또 이렇게 속세 사람하고 비슷한 것도 있어요. 속세 사람도 평상시에 마음 관리를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우량주잖아. 그럼 이렇게 한 번씩 욕심이나 성냄으로 한번 1년 동안 몇 개월씩 팍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막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사기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좀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푹 떨어졌다가 또 마음 관리를 잘 해온 사람은 다시 또 금방 또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푹 떨어졌을 때는 내가 20년 동안, 내가 1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수행을 했는데, 명상을 했는데, 야, 이거 뭐지? 안 하는 것만 못한 거 아니야? 내가 제 수행을 하지 않은 저 착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이상하네? 더 나쁘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자책을 할 수. 수행자들은 일단 푹 떨어지면 좀 위험한 게 있어요. 뭐가 위험하냐면,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 반추를, 회광 반조를 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를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는 사람은 약간 우울한 사람이에요. 내 모습을 보려고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런 깊이 있게 자책을 해. 내 탓이오 하는 사람이고, 내 탓이오 이런 사람이 수행하기가 쉬운 거지.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이런 사람이 수행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해서 명상을 하는 사람은 기질이 어떤 일이 생기면 내 탓이요. 아,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나를 바꿔야지.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수행하기가 쉽다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행할 이유를 몰라. 소원이 있으면 수행하지. 소원이 있으면, 뭐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부처님 앞에 나가서 공양을 올리면서 제발 좀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사업 성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누구나, 뭐, 내 마음을 깊이 보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나 이제 욕망을 이제 성취를 해야 되니까. 근데 꾸준하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마음을 보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내 마음을 보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평상시 이렇게 있다가 이게 욕심이나 성냄 이런 것 때문에 한번 푹 떨어지게 되면 이거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제. 위험해져. 아니, 보통 이제, 내 탓이오 하지 않는 사람들은 푹 떨어졌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올라와. 어느 정도. 그런데 내 탓이오 이런 사람은 딱 너무 떨어지면 이게 이제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내 탓이오,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자기 비하, 비관이 도가 지나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 수행을 하는 사람들, 마음을 보는 사람들, 내 자신을 반추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푹 떨어졌을 때, 이게 이제 그걸, 그래서 우리는 불성을 이야기를 하죠, 불성을. 이제 불성을 비유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제가 100만 원짜리 수표, 아니,
100만원짜리는 돈이 수표 말고 하여간 돈이 있어. 100만원짜리 5만원짜리를 100만원이라고 생각해요. 100만원짜리 준다면 여러분들 다 갖고 싶죠, 그죠?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 내가 꾸겼어. 꾸겨도 받을 거지, 그죠? 내가 침뱉어도 받을 거지. 똥 묻히면. 그 똥 묻혀도 100만원 씻으면 되니까. 다 불타지만 않으면. 오물이 묻어도. 이게 자존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걸. 그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야, 모욕을 주더라도 100만원 정도면. 5만원이면 모욕 받으면 아예 안 받고 말았어. 싫어. 근데 100만원이면 약간 스님이 약간 무시를 하더라도 그냥 눈 찔끔 받고, 이렇게 찔끔하고 받으면 돼. 이게 돈이라는 그것은 아무리 훼손해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보장을 해주잖아. 약간 찢어져도 어느 정도 찢어져도 보장을 해준다고. 불타면 안 되지만. 우리 나 자신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이 황산이라는 이 가치는 똑같아. 내가 꾸겨줘도 나는 내 가치는 훼손되는 게 아니에요. 불성. 나 자신의 불성은 훼손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꾸겨줘도, 내가 망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죽어도 나라는 가치는 전혀 조금도 훼손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100만 원이라는 현금의 가치가 뭐 똥이 묻든 아니면 꾸겨지든 뭐래든 그 가치가 똑같은 것처럼, 아니 새 돈이라고 더 110만 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 헌돈이라고 195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마찬가지로 나라는 그 나 자신의 본래 존재의 가치는 내가 더 돈이 많다고 해서 내 가치가 더 커지는 게 아니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돈이 나라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또 내가 IQ가 나쁘다고 해가지고, 내가 재능이 없다고 해가지고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죠. 다 똑같아요. 그게 바로 불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확연한 이해가 있어야지 내가 푹 모든 게 다 망가졌을 때 빨리 올라올 수 있어요. 부처님은 이런 지혜를, 우리 불성, 우리 본 존재의 가치,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너 본연의 자취를 알아라. 가치를 알아라. 불성을 보아라. 그러면 살면서 욕심이나 성냄이나 이런 것이 나를 엄습했을 때 그게 꽤 오래 가기도 하거든요. 푹 떨어졌을 때 기운이 빠지고 힘이 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스님 얘기가 자꾸 떠올라. 스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그래도 힘은 안 나지. 팍 떨어져 있으니까 에이, 그러든지 말든지 될 대로 되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한번 저 태화강 다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떨어져야지. 가다가 아니지, 나 존재의 가치 불성이 있는데 다시 돌아오고 또 그 다리 위에 올라섰다가 아니지 하면서 다시 올라가, 다시 나의 본연의 가치가 있지 하면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렇게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는 거라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이런 가치가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창의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기도 해요. 나를 이제 내가 제정신이 들면 그럼 본연의 가치가 평등, 자비,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길을 살리고 그러면 새로운 가치를 새로 실현을 해. 내 영역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내 가치가 훼손돼서 나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면 내 영역을 자꾸 뺏겨.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자꾸 주는 거죠. 마음이 뺏기는 거지. 그래서 휘둘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타인의 마음이 다 욕심이나 아니면 재물이나 아니면 권력이 내 마음에 푹 들어와 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둘리지. 가치는 훼손되는 게 아닌데 훼손됐다라고 착각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돈 때문에, 또 권력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 가치가 훼손되는 것 같다라는 착각에 자꾸 빠지죠. 이것들을 다 떨어내야지. 그러면 이제 내 영역을 만들어 가죠.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서
내가 더 성장하는 쪽에 것들을 더 많이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한 번씩 오는 욕심이나 성냄이나 이런 것들로 오는 태풍 이런 것들 맞았다 하더라도 푹 떨어졌다가 다시 또 급상승해서 이게 한 번씩 그 위험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야지 철이 들고 해서 푹 떨어졌다가 다시 오히려 더 성장해서 기존의 것보다 내가 이만큼이었었는데 푹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1.5배, 2배나 더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떨어지면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 수행하는 사람도 푹 떨어졌기 때문에 힘들어요. 마음 관리를 합니다. 마음 수행하는 사람도. 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본연의 자신의 가치, 불성을 잘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행하고 또 보살행을 하고 또 독송을 하고 이타행을 하고 하면 그럼 다시 급하게 성장을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은 수행자에게도 맞는 말이에요. 젊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나이 든 사람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내가 수행하라고 있는 것 같다. 힘든 몸이 아프거나 자식 일이 자꾸 신경 쓰이고 잘 안 되거나 또 뭐 이렇게 절에 갔더니 자꾸 갈등하고 싸우거나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휘말리거나 그런 때도 한 번씩 이렇게 충격이 있는 때죠. 그걸 거기에서 나 본연의 가치 또 상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의 그리고 절에 다니는 도반들의 본연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인정을 하고 하면 다시 또 팍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하십니다. 부처님이세요. 그걸 꼭 믿으시고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